네, 꿀팁이 구독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네, 최근에 토트넘에 이 선수가 영입이 됐습니다. 스티브 베르바인 선수가 영입이 됐는데 이 선수에 대한 관심이 지금 뜨거워요. 토트넘이 국민 클럽이잖아요, 요즘에. 그럴 때 이 선수가 워낙에 이제 전조유망한 선수였기 때문에 이 선수를 영입했다는 소식에 굉장히 팬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일단 이름에 대해서는 뭐 옛날에는 벨그빈, 뭐 또 베르흐바인 뭐 이렇게 읽어야 되지 않냐? 네덜란드 말이라. 네. 근데 이제 현지는 뭐 그냥 명명하기는 이제 베르바인으로 일단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97년생이고 일단 축구를 2004년 한 7살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빨리 했네요. 예, 그때 이제 로컬 TV에서 시작을 했고 2005년도에 아약스 헛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축구를 시작했어요. 이제 2011년에 지금 뭐 이 전 클럽이었던 PSV 청소년 팀이겠죠. 예, 그렇게 이제 축구를 계속 이어왔고 1군 계약은 2015년 7월에 했어요. 1군 데뷔는 2014년. 이제 리그 한 게임 쳤던 이제 기록이 있고 2015-16 시즌에 모든 대회 통틀어서 8경기 이제 프로의 맛을 좀 보고 2018-19년 시즌 이제 지난 시즌이죠. 지난 시즌에 무려 41경기를 뛰면 15골. 야, 이 어린 선수가 15골 넣어주면 팀에서는 뭐 이게 보배지 보배. 근데 또 이 선수가 리그 경기뿐만이 아니라 국대에서도 좀 좋은 활약을 펼쳤었어요. 국대에서도 일단 연령별 대표팀을 두루 거쳤고 그다음에 2018년에는 이제 성인 대표팀 쿠만 감독이죠 지금. 성인 대표팀의 부름도 받고 이제 18년도에 3게임, 19년도에 이제 4게임. 총 이제 A매치 7게임 경험을 했던 그런 선수입니다. 또 이렇게 리그 또는 A매치를 통해서 많은 경험을 쌓고 있는 베르바인 선수가 이번에 토트넘은 영입이 됐는데 또 영입이 되기 전에 또 PSV 취재를 나갔다 우리 글로벌에서 그렇죠. PSV 감독이었던 반보멜은 또 이 선수에게 이런 칭찬을 했습니다. 아, 그 반보멜. 네, 반보멜이 이런 칭찬을 했어요. 골머니. 네. 아. Yes, he's developing almost every thing in this game. And that is also good. He's mentally a strong guy, he has a good family. He's not a crazy player, so he knows what he wants, and of course he can develop every part of the game. But he's doing well. 이만큼 반보멜 감독이 얘기했던 것처럼 경기를 만들어가고 또 강한 정신력, 뭐 축구에 대한 뭐 지능이 뛰어나다, 뭐 이런 것들로 좋은 평가를 해줬는데 언더 19 시절에 뛸 때부터 이 선수를 가르쳤던 사람은 또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축구 선수 박지성의 친구 함부르크 시절에 손흥민 선수를 좀 많이 알려줬던 노장, 예, 그리고 베테랑 반 니스틸레이 코치가 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But I think he's showing a great development over the last 3 years. He's playing more and more minutes every season. Now he's playing everything, and he's very decisive in goals and assists, and also in his personality, very strong character. So you know, he's definitely one of the with a great potential here. 굉장히 반갑네. 그 반니스텔루이 형은 여전히 좀 길어요. 우리가 이 형들을 보게 된 게 베르바인이 아약스에서 축구를 시작할 때 2005년 막 AC밀란이랑 뭐 이렇듯 좋은 스승 밑에서 자라면서 좋은 잠재력을 뽐냈던 베르바인 선수가 그래도 또 좀 개성이 있는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어요. 일단 영상 함께 보시죠. 이제 자기 오른손을 딱 해야 세 번째 손가락을 네 번째 손가락을 가리고 네. 얼굴을 가려버리는 또 알아봤더니 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친구들이랑 집에서 FIFA 게임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한다고 당황할 땐가 골 먹었을 때 막 이렇게 했겠지. 골 넣고도 좋아서 본투비네. 그리고 일단 친구들이 야 너 맨날 이렇게 해 라고 해서 아 그럼 나 셀레브레이션 이렇게 해야겠다. 아. 별거 아닌데. 그만큼 많은 개성을 가지고 있는 베르바인 선수인데 이 선수가 토트넘에서 어떤 역할을 또 맡고 또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갈 것 같아요? 토트넘을 좋아하는 한국 팬들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큰 관심사일 것 같은데 메인 포지션은 이제 왼쪽 윙어. 근데 이제 센터 포워드랑 오른쪽까지 다 볼 수 있는 공격 뭐 전반적인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선수고 또 기존에 이제 왼쪽에 손흥민이라든지 오른쪽에 뭐 라멜라 뭐 알리가 쓸 때도 있고 뭐 토에 모우라 모우라가 쓸 때도 있고 이제 모우라가 톱 갈 때도 있고 지금 해리케인이 부상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당장 이제 그 세 명 중에 이제 한 명이 빠지고 이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데 뭐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모우라가 경기 시작에는 항상 톱으로 좀 나오지만 로테이션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손흥민이 이제 톱으로 가고 모우라 베르바이 그렇게 이제 양 사이즈에 놓고 좀 공격 작업을 원활하게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또 많은 팬들이 되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베르바인 선수와 뭐 손흥민 선수의 호흡 좀 이런 것들도 저희가 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최근에 인터뷰를 토트넘에서 하는 인터뷰를 보니까 네. 누구와 가장 뛰고 싶었냐? 네. 첫 번째로 손흥민이 얘기하고 또 토트넘의 인싸를 먼저 알아보고 반니스텔레이 얘기한 거 아니야? 아, 뭘 그럴 수도 있어요. 옛날에 가르쳤던 거 그때도
또 한번 베르바인 선수에게 우리 알팀이 한번 응원의 메시지. 아, 베르바인아. 일단 뭐 토트넘에 입단한 걸 너무나 축하하고 토트넘에서 적응을 빨리 하려면 플레이밍을 잘 나가면 쭉쭉 친해질 수 있더라고. 그럴 수 있죠. 또 슬리밍 선수가 또 어린 선수들 잘 챙겨주고 또 어린 선수들에게 축구에 대한 동기부여도 많이 일으켜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베르바인 선수와 슬리밍 선수의 호흡도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네,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토트넘과 관련된 소식 그리고 해축구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는 알력 듀오, 알려 듀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